여제 삼성전자의 2분기 깜짝 실적 소식 전해드렸죠. 1년도 아니고 석달 동안에만 8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덕분에 경쟁사인 애플과의 영업이익률 격차도 바짝 좁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때 거의 3배 가까이 벌어졌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올 2분기에는 한 자릿수로 좁혀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8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영업이익률을 16%대까지 끌어올린 덕분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4분기 11%대까지 떨어진 이후 올해 1분기 13%대로 반등했고 이번 분기에는 16.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0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린 지난 2013년 3분기에 영업이익률 17.2%를 기록한 이후 11개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갤럭시 S7 시리즈가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2,600만 대나 팔리는 등 흥행에 성공하면서 수익이 대폭 늘어난 것이 주요했습니다. 특히 단가가 높은 엣지 모델의 판매 비중이 올라가면서 마진 폭은 더 커졌습니다. 반면 이번 분기 애플의 영업이익률 전망치는 26%에서 27%대. 중저가 모델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10%포인트 혹은 한 자릿수까지도 좁혀지게 됩니다. 지난해 4분기만 해도 당시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31%대로 11%대였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에 거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분기에 매출액이 줄어드는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역대 최소 수준으로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